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물리전자공학 하고 있죠. 앞에 강의 시간에 그 9번 접합 트랜스스테이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트랜스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작점이라는 것을 좀 빼놨어요. 그쪽을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트랜지스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전자유리에서도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접합 트랜지스터 9번 그거 이제 이어서 합니다. 접합 TR의 뭐 특성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뭐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원래 이제 전자회로에서 이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베이스에도 이제 이렇게 저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순방 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공통 접지죠. 자, 이걸 이제 VBB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VCC라고 그러고 이걸 RC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RP라고 합니다. 이걸 I이죠. 이게 이제 IC고요. 이게 IP고. 여기 이제 바이어스를 인가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저항을 달고, 여기 또 컬렉터 부분에 바이어스를 해서 RC 저항을 달아요. 그래서 과도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달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바이어스 회로가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이 에미터고, 이쪽이 베이스고 컬렉터고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쪽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면은요, 여기와 여기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 전압이 있는데 VBE라고 그러죠.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VBE인데 이쪽이 N이고 P고요. NP, P형과 N형의 공핍층에 의한 공간전화 영역에 의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떻게 0.6에서 0.7V. 자, 그게 바로 이제, 걸리는데 대부분 0.7로 많이 하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전압, 키로프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요, 저기 VBB는요, VBB는 IB에다가 뭐가 RB죠? 더하기 VB이죠. 자,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IB라는 놈은요, IB라는 놈은 RB에다가 VBB에다가 마이너스 V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는 0.7V니까 요거 지워지면 IB를 구해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여기도 또 이쪽과 이쪽이 양단에 전압이 있는데 에미터와 컬렉터 간에 이걸 V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전압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VCC는 여기죠. RC 이렇게 더하기 VCE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IC를 구해내려고 보니까 RC에다가 되게 VCC-VC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거의 RC에다가 VCC가 된다. 아, 그런 얘기죠. 자, 이 VC가 이렇게 요 값을 알아내면요, 요 값과 여기 IC 값
요것을 알아내면요. 왜냐면 이제 여기 IB를 구해내면요. IC 값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IC 더하기 IB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이제 요거를 다 구현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VCC고요. 이게 IC고요. 자, 이런 점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 VC 값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 IC 값이겠죠?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동작점이라고 해요. 동작점. 동작점이라고 해요. 여기 VC 값, 요거, 그 다음에 IC 값, 요거, 이걸 구현해서 여기를 갖다가 동작점이다. 대부분 동작점이 여기 중간에 오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건 부하선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부하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구해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작점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야 되는데. 왜냐면 저 동작점을 통해서 어떻게 파형이 출력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쭉 넘어가서 이득 대역 폭적이다. 그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과 곱하기 대역폭. 이걸 이득 대역 폭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차단 주파수. 대부분 베이스에다가 입력 집어넣고, 콜렉터에서 출력을 뽑아내요. 출력 뽑아내는데, 뭐 입력에 들어가는 그 주파수가 마냥 높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오메가 좌석에다가 d는 확산 개수고 w는 이제 그 베이스 폭입니다. 베이스 폭이다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있고요. 요거 베이스 접지시 차단 주파수라고 그러고 이걸 베이스 접지시 자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베타에다가 얘는 뭐냐면은 에미터 접지시 차단 주파수예요. 차단 주파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더 이상 그 걔보다 높은 주파수를 그 출력할 수 없다. 증폭을 못한다. 높은 주파수에 못 따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파수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 주파수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주파수고, 이게 이제 증폭을, 뭐, TR이니까 증폭이잖아요. 뭐, 10배를 증폭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는 어떻게, 뭐, 다 증폭합니다. 10배 합니다. 하다가 어떻게, 아주 어느 일정한 주파수 되면 이미 증폭 못 해버린단 말이야.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어디를 끊을 것이냐. 어디부터 증폭을 못 한다고 보고, 어디부터는 한다고 볼 것이냐, 어디를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차단 주파수라고 하죠. FC라 할까? 뭐, 좋아. FC라 하죠? 차단 주파수. 아까 저기 F, 알파, F, 베타,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값은 어떻게? 여기 처음에 얘값보다 어떻게? -3dB 되는 거.
함대비 되는 얘를 갖다가 차단 주파수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0.707배죠. 0.707배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0.707배 떨어진 부분 얘를 잘라서 거기를 갖다 차단 주파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뭐 만약에 이제 저게 아니고 이럴 경우 여기가 어떤 증폭 A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3dB 되는 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대역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대역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F2고 F1이다 그러면 F2-F1 이래서 우리는 대역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얼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얼리 효과. 얼리 효과. 이게 베이스 폭을 감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베이스 폭. 다르게 하면 컬렉터 역바이스 증가. 컬렉터 역바이스 증가 시. 아무튼 컬렉터를 대부분 되게 베이스하고 역방향으로 건다 그랬잖아요. 응? 역바이스 증가 시 베이스 폭이 감소한다. 베이스 폭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얼리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이스 폭이 감소하는 원인이 바로 금방 말했던 어떻게 CB의 역바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 전송 개수의 증가. 캐리어가 증가 시. 그 다음에 에미터. 효율 증가 시. 그 다음에 베이스 내 소수 캐리어 기울기 증가. 이것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베이스 폭이 감소되는 현상을 얼리 효과다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얼리 효과다 한다. 대부분 이제 이거죠. 컬렉터 역바이스 때문에 베이스 폭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얼리 효과다 한다. 그 다음에 펀치 슬로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펀치가 뭐를 뚫어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컬렉터 베이스 접합의 공간 전하층이 확장돼서 베이스 영역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이제 베이스 측이 없어지는 현상. 이제 컬렉터 역베이스 전압을 이제 증가 시 베이스 감소하는데 감소하다 못해 어떻게 이제 이제는 베이스 폭이 좁아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펀치 슬로우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